맞습니다. 아, 이론상의 수행을 두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랬습니다. 원만구족은 체가 되고 지공무사는 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원만구족 지공무사라고 했냐면 지지일이 뭐 돈공이다 또는 뭐 영지다 조하다 해놓고 왜 여기다는 그러면 또 원만구족 지공무사라고 했느냐,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그 쓰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만구족 지공무사라고 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진공묘유 조화나 또는 원만구족 지공무사나 다른 말이 아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아는 이 마음이 텅 비어서 훤히 밝아 다 갖춰져 있는 원만구족이요, 이 안에 실제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나라고 할 것이 없이 아무것도 실체가 없이 이렇게 공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그랬습니다. 이것을 첫째 알자 그랬습니다. 알자. 이론상의 수행은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이제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그려놓고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먼저 알자 그랬어요. 알자. 왜 알자를 먼저 내줬냐? 수양부터 내주지 않고, 즉 알자를 먼저 내온 이유는 이론상의 수행에서 그렇다. 양성을 하려면 먼저 알아야지 양성이 되는 겁니다.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아는 거냐?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이 나의 마음. 이 나의 마음이 원만구족 지공무사다. 이 내 마음이 그렇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이 가까이 내 마음 속에서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본래 내 마음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원만구족하지 못하게 또는 지공무사로 쓰는 게 아니라 빈공용사로 쓴다든가 또는 아까 유아, 소아로 쓰는 이유가 이걸 몰라서 그런다. 먼저 이것을 알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거기다가 그 써놓은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요 이야기를 제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율곡 선생님 아시죠? 조선시대에 이분이 상당히 그 영통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올 것 같고 위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 10만의 군사를 미리 좀 이렇게 하자. 왜냐하면 조선이 초반에 이렇게 침략을 받지 않았었어요, 크게는. 그래서 이렇게 아직 나라가 좀 쌩쌩할 때 좀 미리 준비를 하자 하고 10만 양병선을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율곡은 사냐로 들어가 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는, 이 견성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안을 할 때가 1583년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1590년도에 일본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한 몇 사람을 보내는데 그 상사라는 사람이 황윤길이고 그리고 부사라는 사람이 김성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일본이 계속
외관이라고 있죠. 외관. 저기 경상도 가면 일본의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명나라로 갈 건데 길을 터주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외관이, 그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일본 대사관, 대사가 일본으로 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고 국가에서 일본을 한번 보러 가라,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보러 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몇 그 1년이 거의 걸렸어요. 1년이. 왜냐하면 가가지고 또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가니까 또 이토 히로부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기다려서 겨우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 황윤길이라는 이 사람이 보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하는 말이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알았어.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밑에 부하인데요, 부사 김성일이 신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나이다. 황윤길이 괜히 공연히 인심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의정인 유성룡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나중에 나오고 나서, 아니 그대 의견이 상사와 전혀 다르니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하고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이 부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역시 일본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 강해서, 강경해서 잘못하면 나라 안 인심이 동요될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윤길과 김성일이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정권을 누가 잡았냐? 동인이 잡고 있었어. 서인이 아니라. 근데 황인은, 황윤길이는 서인이었던 거예요. 아까 원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심대 광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동인이다 선이다 하였는데 걸려 있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말이 강경해서 지금 자기는 전쟁이 안 일어나겠으면 쓰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안 일어나고 싶은 마음을 거기다 둘러써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쳐들어오죠. 약 30만 명이 오는데 이제 후원 밑에서 뭐 지원해 준 사람까지 30명이고 사실은 20만 명의 군인이 육지를 타고 들어옵니다. 단 20일 만에 한양을 점거하게 돼요. 그리고 평양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부랴부랴 선조는 어디까지 도망가요? 의주까지 도망갑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의주에 도망갔을 때 율곡이가 그 강변에다가 이게 집을 하나 지어갖고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때 선조가 올 줄 알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율곡은 영통을 했기 때문에. 10만 양병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떠나가지고. 자,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는 1760년도,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1760년부터 1800년 초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프랑스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미국까지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본은 세국정책을 쓰다가 미국에 의해서 또 네덜란드의 그 문명을 받아들여서 명치유신을 일으킵니다. 명치유신을 하죠. 쉽게 말해서 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성대원군은 세국정책을 합니다. 1860년도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율곡의 지혜를 쓸 줄 몰랐고 황윤길의 사실을 말한 것을 동인이, 정권을 잡은 동인이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았고, 흥성대원군은 세계의 흐름을 알지 못해서 세국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국정책만이 아니죠. 서원을 철폐하고 경복궁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못 참겠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일합방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죠? 사드였습니다. 그때 당시 명청이라든가 또는 일본 또는 미국 이런 관계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정자들이 아까 선공후사나 지공부사를 한 게 아니라 지혜가 있게 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착심에 아까 심대광심을 하면서 깊고 크고 넓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좁은 마음으로 편착된 마음으로 가리고 끌려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거기다 예를 하나 더 들었어요. 수양은 마음을 일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정산 조사님께. 바둑을 두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온전해서 저절로 일심이 되는데 이것이 수양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수양이라고 생각이 안 하세요? 바둑 일심으로 하면 수양이 되잖아요. 시간 간지 모르거든. 안 뒤봐서 몰라? 바둑 한판 제대로 뒤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근데 한 30분 후밖에 안 느껴. 일심이 돼가지고. 정산 종사가 그것은 사심을 갖고 있는 것만 또 못하다 그랬어요. 그럼 바둑 한 20년 뒤면 돌을 깨칩니까? 일심으로? 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 지금 잘못됐구나. 어? 잘못됐구나. 어떤 참회를 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킬 마음이 있어. 그런데 바둑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몰입되어가지고 오히려 무기라고 그래 그걸. 무기. 기록이 없어. 무기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 차라리 그것은 사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더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양에 대한 수양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수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이 참 마음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분별로 분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 자리를 분별을 넘어선 부분별 자리에 들어가는 것, 합이라는 것, 그것이 수양이지. 일심이라고 해서 다 수양만은 아니다. 생각의 이전 자리, 일념 미성 전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수양이다. 즉 돈공한 자리, 공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수양이다.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이 알지 못하면, 즉 정견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 너무나 이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판단 하나 잘못하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판단 하나 잘하면 회사가 흥하고 판단 하나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 일이라고 하는 것, 과학적인 것은요, 계속 쌓는 거예요. 쌓는 거. 근데 도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에 대해서는 알아나가고 이치에 대해서는 비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경쟁사회에서 뭔만 하냐? 주로 뭔만 해요? 쌓아가는 과학만 하는 거예요. 과학만. 비울지를 몰라. 그러니까 전쟁만 일어나죠. 자, 이제 제가 그 자료 참 겁나게 정성스레서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이 이론상의 속성을 공원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공이 수양이고 원이 연구고 정이 취사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또 공원정을 각각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은
견성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죠. 알자는 것은 견성하자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은 견성이에요. 자, 거기 자료를 보시죠. 공원종의 공부표준. 중간에 견성이라고 써있죠. 그죠? 거기서 처음에 보면 견성에도 아는 것에도 공에 대해서 아는 것, 원에 대해서 아는 것, 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 오늘 한번 듣고는 모르실 거예요. 요걸 제가 자료를 줬으니까 자료를 주로 보시면서 계속하면 됩니다. 자, 이론의 진리가 철자의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없는 자리, 신행처가 끊어진 자리, 이 자리를 한 것이 바로 견성의 공입니다. 그 다음에 견성의 원자리는 지량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는 것 그래요. 이 원자리는 지량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다. 제가 들고 싶은 예가 있는데 변산에 대종사님이 계실 때 여러분 대종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증산도의 교도들이 신자들이 대종사님한테 이제 오게 돼요. 그 중에 이제 그 김남천 송적벽이라는 분이 이 증산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진사 선생님의 목침을 가지고 변산으로 옵니다. 그런데 오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강진사 선생님도 이제 그런 그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나를 곧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증산선사가 이야기하신 그런 그 미륵불 같은 분이 대종사님이 아닌가 하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증산선생님은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신통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도 신통을 많이 부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대가 그러시고 나서 영산에서 제자들을 좀 이렇게 약간 발심할 때 잠깐 신통을 썼지 그 뒤로 신통을 쓴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안 써버립니다. 오히려 정산종사도 못 쓰게 막았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대종사님을 모시고 있는데 아이 신통을 쓰지를 않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받는갑다 하고 이제 둘이 생각은 좀 있었어. 근데 하루는 저녁밥을 이분들이 밥을 해서 주셨거든요. 송적벽하고 김남천이 밥을 해서 주셨는데 대종사님이 안 먹어. 아, 왜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울 것 같아서 안 먹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왜 싸웁니까? 드십시오. 걱정 마시고. 그래서 드셨어요. 그리고 상을 물리고 나서 정산종사한테 그랬어요. 저 둘이 싸울 것 같은데 정산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 싸우고 송적벽이는 떠나고 김남천이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라 다를까 저녁에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말한 대종사님은 신통묘용이 못 부리는 정도 도인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김남천은 아니야 신의를 지켜야겠다 대종사님이 이런 것을 경계해 줬어 하면서 송적벽은 나가버리죠. 싸우고 저녁에. 그래서 그 목침을 갖고 갔다고 그래요. 증산 선생님이 썼던 목침 송적벽이. 근데 송적벽이 가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총부 건설할 때 송적벽은 그 싸울 적자 벽이잖아요. 이 토수였어요. 토수. 김남천은 목수였고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저기 뭐야 익산에 집 지을 때 또 그분들이 와서 다시 잠깐 했어요. 근데 결국 떠났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거죠. 일종의.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견성을 해가지고 원자리에 들어가면 지량이 광대해서 막힘이 없어. 다 알게 돼야. 다 알게 돼야. 우리 그 뭐야 대타원 이인이와 할머니라고 이 양반 익산에서 여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을 그 며느리한테가 줘버리고 자기는 공부하러 간다고 총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이가 그때가 50대입니다. 50대요.
이분이 얼마나 그 신심이 장했고 하는지 대종경에도 나오죠. 지금 뭐 못도 놓고 와서 한다고니 뭐냐 일체 주심조 그 법문 그 질문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정성으로 했는지 겨울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시면 눈이 여기에 쌓여요. 여기 손 위에. 그냥 입장에 들어버린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영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산 종사님하고 두 분이 이야기하면 3천여 년 이야기를 하셔. 정산 종사님이 옛날에 요순 운인 게 운인급이었대요. 정산 종사님이. 그래서 9년간 치산치수할 때 많은 생명을 죽이고 또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했어. 그래서 정산 종사님이 암이 걸리셨잖아요. 그때 9년간 치산치수를 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불을 지르고 또는 그 뭐랄까 치산치수를 하면 이렇게 일종의 그 토지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 또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명들이 많이 죽은 그런 것으로서 정산 종사가 그 병을 얻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2000년 전 이야기를 정산 종사하고 2500년 전 이야기를 둘이 하고 있어요. 대타원 할머니하고 정산 종사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마음이 본래 원만 구족해가지고 툭 트여서 이 견성의 원자리에 들어가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 그 다음에 자 견성의 정자리 설명을 합니다. 아는 것이 적실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한다. 자 아까 이율곡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선조는 알지 못했고 대원군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판단이라는 것,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물의 선후본말 또 시비이해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세상의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것이 본인지 어떤 것이 말인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이것을 모르면 헛다리 짓게 되는 거죠. 우리 교단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교무 됐을 때부터 그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제가 어떤 교무님이 그래 재원 교무는 청소년들을 좋아하는가 봐. 아니요 저 싫어합니다. 그 증명이 뭐냐면 저는 원불교 갖고 다닐 때 수도원 원로원 쫓아다녔지 청소년 자격증 하나 딴 적이 없어요. 딴 적이 없어요. 저는 수도원 원로원 쫓아다녔어요. 어른들 보면 그렇게 행복해서 좋았고 그래서 혼타운 양도신 선생님 방에 들어가고 상산 박장희 선생님 방에 들어가고 양사님 방에 들어가고 무사님 방에 들어가고 정타운님 방에 들어가고 맨 어른들 찾아가서 대종사님 당대 이야기 듣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지 청소년 교화 생각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딱 부모 될 때쯤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하 원불교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도 내가 퇴임할 때 되면 가장 남는 게 무엇일 것인가? 또 내 생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불교 미래는 어떻게 되고 세상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년 교화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싫지만 싫어나 싫지만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이 견성의 공짜리 원짜리 정짜리예요. 알면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면 무아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아를 알면 봉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니까. 내일이니까. 복 받는다니까. 인과로 복을 받는다더라. 또는 뭐 교무님이 한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심 설명했죠. 우리 저기 심익순 선생님이 신심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놨는데 제가 그걸 거기 적어놨어요. 냄비신심. 냄비신심 뭐냐면 처음에 만나가지고 막, 와,
저한테 제가 여기 처음에 안학교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대종사님 후신이래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저 사람하고 인연은 곧 끝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냄비 신심이거든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신심. 이게 냄비 신심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신심이냐. 송아지 신심. 송아지 신심이 뭐겠어요? 단장이 전화하면 나오고, 교무님이 선물 사주면 나오고, 전화하면 나오고, 이런 사람들. 송아지가 끄고 가면 오잖아요. 지가 안 와. 이게 송아지 신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신심 중에 좋은 신심은 숯불 신심이다. 아, 기가 막힌 표현이더라고요, 이거. 뭔 소리겠어요? 예? 네? 숯불은 경계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 대로 더 잘 타요. 이해가 되세요? 경계가 오면 더 신심이 나는 거야. 경계가 오면. 이게 숯불 신심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교무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자존심 상하면 안 나오고, 쪽팔리면 안 나오고, 미안하면 안 나오고, 쑥스러우면 안 나오고, 서운하면 안 나오고, 안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더만. 어떻게 핑계를 잡아서 안 나오려고. 한발 뒷발 빼고 그냥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신심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질 때 믿는 것이 신심이죠. 그죠? 그러지 않아요? 도저히 안 믿어져. 그때 믿는 것이 신심이지.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이나 스승님들은 경계가 없었을까요? 가족이 없었고? 경계가 있었지만 이분들은 경계를 통해서 숯불같이 더 활활 타오른 거예요. 냄비같이 식어버리고 송아지같이 끌려당기는 게 아니라 그런 신심으로 선지님들을 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 양성에 있어서 공헌정입니다. 양성에 있어서 공헌정. 첫째, 유무초월의 자리를 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무초월의 자리를 관유무초월이요. 이건 뭐냐, 양성은 이제 수양이죠. 그죠? 수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분별의 이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무초월의 자리예요. 유무초월의 자리. 생각으로 생각을 대체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을 넘어선 자리예요. 이것은 신기하게도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안으로.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향할 때 하는 것이에요. 안으로. 그래서 수양을 할 때 눈을 확 뜨지도 말고 확 감지도 말고 중간만큼 반개 반개라 하는 것이 감아버리면 어두워져 버리고 떠버리면 밖에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원자리, 양성에서 원자리. 이것은 마음의 거래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마음의 거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심무거래야. 마음에는 본래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있다면 이것이다 하는 것이 거래를 할 텐데 그것은 거래가 없어. 그래서 의두요목 1조가 바로 그걸 설명한 거예요. 도솔천에 뭐 왕궁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에 내리고, 그죠?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를 마쳤대. 이게 바로 신무거래를 설명하고 있는 의두요목입니다. 그 다음에 양생에 있어서 정은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기울어지지 않는 것. 사사에 끌리지 않는 거죠. 분리자성을 말해요. 분리자성. 이 마음이 이 참 마음 자리를 여의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참 지혜라는 것은 이 수양을 통해서 양성 자리에 갔을 때 그 안에서 노골노골하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학벌이 많고 적고 필요 없어요. 수양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수양은 오롯하게 그 무분별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지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원불교 교도가 돼가지고 나는 수양은 좀 안 빼보겠다. 내가 수양을 통해서 내가 정말
대종사님과 수양은대가 자신 있게 약속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수양은 안 놓겠다 하는 그 뭐랄까 마음을 정해버린 사람은 참 근기가 높은 사람 같아요. 한때 훈련 나고 와서 며칠 하다가도 말아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환경을. 수양할 수 있는 환경. 환경을 만들어라. 교단 가까이 산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서로 충고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든가. 그래서 단에서 같이 한다든가 동지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솔성입니다. 솔성의 공헌정은 첫째가 솔성에서 공은 무념행입니다. 무념행. 자, 이번에 선거를 보니까 철저하게 무념행이 아니라 유념행이더만. 에? 왜 죽어도 끝까지 야당만 해야 하고 끝까지 여당만 해야 합니까? 끝까지 보수만 해야 하고 끝까지 진보만 해야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오르면 이 사람이 찍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오르면 저 사람이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솔성의 원자리는 무착행입니다. 무착행. 착이 없는 행입니다. 왜 무착행이죠? 본래 걸릴 것이 없어요.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은 걸리고 막히는 게 없어요. 자, 제가 선을 합니다. 아침에 딱 선을 하는데 그냥 이 툭 터진 이 마음 자리를 그대로 관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무명행과 무착행이 돼버려요. 따로 뭐 단전에 주한다고 만다고 할 것도 없어. 그대로 마음 자리 그 자체가 그냥 툭 터져서 헌해. 이게 단전주야. 다음 솔성의 정자리는 중도행이다. 중도행. 중도행은 뭐겠어요? 예? 때를 잘 맞추는 거죠, 때를. 시중이라고 그래, 시중.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 나온 말이 그겁니다. 주한 바 없이, 주착한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솔성의 정자리다 그랬습니다. 솔성의 정자리다. 오늘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이 자료 나눠줬으니까 요걸 벽에 딱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가늠이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거 나눠드린 거 있죠? 대소유무라고. 자, 헷갈리는 것만 제가 짚으려고 합니다. 진공묘유에서, 진공묘유하면 두 개예요. 근데 공헌정이나 대소유무하면 세 개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진공묘인지, 진공이고 어디까지가 묘인지를 사람들이 헷갈려요. 제가 그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저도 이거 한 10년 이상을 헤맸습니다. 여러분 그 의문도 안 했는데 내가 알려주려면 좀 그러네. 나는 겁나게 의문을 했는데. 여기가 진공 그래요. 근데 이두 개를 합해서 묘유 그럽니다. 근데 묘유의 상모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묘유의 좌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과 정의 차이입니다. 묘유는 모유인데 묘유의 상모 어떤 형상들 소자리죠. 그리고 묘유의 좌 좌롭게 변화하는 것 인과로. 그래서 이 공헌정의 원도 정도 묘유다. 근데 묘유의 상모라고 해서 묘유의 각각의 모양들 이것을 원이라 그러고 묘유가 각종 조화롭게 있어지는 것 이것을 정이라고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의 그 근거를 제가 밑에다 적었습니다. 뭐냐? 여기가 이제 대소유무죠? 대소유무로 씁시다.
대, 소, 이거 뭐예요? 이 대가 뭐냐면 제가 거기 적어놨죠. 이게 전체 신앙의 근거입니다. 대가. 그리고 이 소자리가 사실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유무가 인과 신앙입니다. 근거가 그렇습니다. 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했죠? 이게 대다. 그리고 이 안에 소가 있다. 이 소들이 각각 변화를 일어난다. 그래서 대소유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전체 신앙이에요. 이것이 아까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드리는 진리불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진리불공이에요. 법신불 전체 우주만유 전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가 당처신앙, 당처불공, 실지불공이에요. 그 대상 대상에게 사사불공하는 것, 그러죠? 소짜리로. 천지에게 입은 것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입은 것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입은 것은 동포에게, 그러죠? 법률에게 입은 것은 법률에게 불공하는 것, 그것이 사실신앙이고 당처불공이고 실지불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인과신앙은 이치에 맞는 불공이다. 합리적인 불공을 말해요. 이치에 맞아야죠. 불을 하면 불을 다스리는 이치가 있는 것이고, 물을 하려면 물을 다스리는 이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인과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동시에 할 때는 바로 이런 진리적 근거에 의해서 신앙하는 동시에도 포함이 된다. 이해가 되세요? 원불교는 왜 전체 신앙을 하느냐? 대자리 근거에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진리불공인 기도 같은 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불교는 그러기만 하냐? 하나하나 처처불상 신앙이다. 그게 사실 신앙이고 당처불공이고 실지불공이다. 그것이. 그리고 원불교는 또 하나 인과신앙. 아까 이 철저히 이 묘유가 조화롭게 있어지는데 어떻게 변해? 인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신앙이요. 인과신앙. 그 인과신앙은 이치에 맞게 한다. 어떤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고 받는 자가 주는 자로 바뀌더라. 변화가 있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불공할 것이냐? 받는 것만 좋아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여기서 은생어에도 마찬가지. 은혜가 어디서 나와? 해에서 나오더라. 해에서. 이 아까 운동 이야기 했더만 우리 모시기가. 내가 이 근육을 여기가 더 생기려면 어떻게 하냐? 가만히 해서는 안 생겨. 근육에 상처가 입어요. 내 근육의 힘보다 약간 더 센 것이 계속 왔을 때 상처가 돼서 그 상처를 메꾸면서 근육이 형성되는 거예요. 상처가 해독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인과신앙이다. 주는 자가 받는 자야. 받는 것이 주는 거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야. 이게 인과에 대한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기독교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럽니다. 기독교의 이 무소부재하시다 하느님이, 그러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가게요. 여기.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나 다 계시지 하느님이, 그죠? 근데 전능하시대야. 전지하시대. 전지. 전지전능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요. 다 똑같은 이치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를 잘 모르면 그냥 무시만 하는데 그러지 않다. 알고 보면 다 원리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중론을 공부해 봤는데 용수보살이 쓴 거기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과 중이라고 그래요. 공과 중. 뭐냐면 이 공으로서 텅 비어서 전체더라. 그런데 있는 모든 하나하나는 결국 환으로 가더라. 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더라. 근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 조화롭게 중을 이루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불교학을 공부한 사람은 불교학과 원불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를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또 신앙과 수행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7쪽 보시면, 자, 이 수행에 대해서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대종사님이 제일 그 뭐랄까 안타까운 사람이랄까 제일 혼낸 사람이 누구냐면 수행에서 사막을 편수하는 사람입니다. 대종사님이 제일 미워했어요. 사막을 편수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 보면 사막을 편수하면 조각도인이 된다. 그리고 인격이 편협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종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수양에 치우치면 성격이 게을러지고 사물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단점 배만 나와. 배만 나오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에 치우치면 잔머리가 좋아가지고 경솔해. 그리고 공리경록만 일삼키고 신고 그리고 머리만 큰 도인이 된다. 그 다음 치사가 치우치면 계율에 얽매이고 옹졸해지고 다리만 큰. 우리 교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회의하면 안 와버려. 그리고 봉사만 하면 다 돼야. 치사만 하면 다 돼야. 자, 그래서 교종이니 선종이니 율종이니 이런 종파들이 형성나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 종교도 계시종교니 이론종교니 실천종교니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 사실은 그게 다 무엇이다? 아까 공원정이 뭐예요? 대소용구 하나요.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설명하기 나름이지. 그 다음에 과거에 영혼구제에 너무 치우친 면이 있었다. 영혼구제. 그것은 죽은 공부에 치우치고 사는 공부를 등한시해서 내세주의, 신부주의에 떨어져. 어떤 교무님은 그냥 맨 촌두지 이야기만 하는 교무가 있어요. 아니, 그 양반 대종사님 법을 어떻게 공부한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이치 공부에 치중. 이 사람은 이제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주의에 흘러가지고 공리공론에 빠진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에서는 이판승이라고 그러죠. 이판승. 그 다음에 사물에 치중. 현실에 파묻혀 허덕이기 쉽고 이상을 무시하고 현실에 흘러 배금주의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판이라 해서 아주 싫어해요. 일 잘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도인 아니로 봐요. 원불교는 일 잘하는 사람이 도인인 거예요. 근데 일만 잘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뭐죠? 이사병행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정에 치우친 사람. 그래서 둔세주의. 숨어가지고 조용히 수양만 하겠다는 사람. 또 탈세속주의와 그래서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독선에 빠진 경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당에 발령내도 조용히 자기 수양만 하겠다고 인사이동 다니는 교무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에 치우친 거예요. 지금 동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 공부에 치우쳐 또 세속주의하여 자행자재하는 데 떨어지기 쉽고 자칫하면 세상을 욕되게 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동중정, 응? 정중동이죠? 그리고 동정이래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수행은 거기 뒷장을 보면 어떤 수행이냐? 어떤 수행이요? 사막 병진의 수행입니다. 사막을 한쪽으로 하면 그거 꼭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분파 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막을 병진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사 병행의 원만한 수행이다. 그래서 공부와 일, 공부와 사업 이것을 아울러 한다. 아울러 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등급도 이렇게 두 가지를 플러스하게 돼 있죠. 그 다음 영육상전이다. 즉 수도와 생활을 아울러 하게 돼 있다. 그 다음 현세와 미래를 같이 아울러서 하게 돼 있다. 그 다음 동정이려의 원만한 수행으로서 유용한 인물. 그래서 세계를 향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인격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불교 수행의 특징은 아까 첫째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 정기상식 훈련도 있죠. 그 다음 신앙과 수행을 함께하는 그런 수행이다. 그 다음에 진공묘의 수행이다. 이런 쌍 진리 그대로의 수행이, 그 그대로의 수행이 사막병진이고 이사병행이고 영육상전이고 동정이려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그 밑에 적었어요. 진리는 힘의 무불이요. 마음 바깥에 붙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런 상에 수행했지만 계속 이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심에 멱불 하지 마라. 마음 바깥에서 찾을 멱자여. 부처를 찾지 마라. 신묘하기로 하면 이와 같이 신묘한 것이 없고, 쉽기로 하면 바로 지금 이 몸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감명을 하기로 하면 분명한 겁니다. 선후본 말이. 그래서 실생활에 활용하는 상진리가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 진리에 근간하지 못한 신앙은 우상이나 개체신앙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천과 어떤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미신과 맹신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근간하지 못한 수행은 참수행이 될 수가 없고, 수행할 수 없는 원리나 이론은 공리공론이다. 이론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 신앙과 수행 맨 마지막에는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를 신앙한다는 것은 이론상의 외적 위력. 그러죠? 어떤 위력 있죠? 네 가지의 천지의 은혜, 부모의 위력, 동포의 위력, 법률의 위력이 있다. 그 다음 수행은 이론상의 내적 속성이 있더라. 어떤 속성? 공헌적이란 속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신앙 수행에 쓰도록 했다. 즉 내외를 같이 쓰도록 해준 것이다. 이게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제대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교의편을 일단 이론상 진리했죠. 진리를 그대로 또 신앙에서 했죠. 오늘 또 수행에서 했어요. 다음에 또 이론상 서문에서 또 몇 번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론상의 또 법어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대여섯 번 이상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 반복하시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끝나고 나면 아하,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석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